인테리어 어디서 하지? 필립 인테리어. 안녕하십니까. 필립 인테리어 현대점장 박상입니다. 자, 오늘 제가 설명드릴 곳은 그 용호동에 위치한 LG 메트로시티 아파트입니다. 2001년부터 입주가 시작되었으니 한 20년 이상이 됐네요. 지금은 리모델링 사업이 추진 중이어서 인테리어를 할지 말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번 기회에 소개를 드리게 됐습니다. 자, 메트로시티 같은 경우에는 총 5개의 단지로 이루어져 있고 모두 합치면 80여 개의 동으로 부산 최대 규모의 대단지입니다. 단지가 큰 만큼 24평에서부터 90평대까지 다양한 평수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알려드리기에는 너무 방대해서 오늘은 53평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3평형 같은 경우에는 판상형의 4베이 구조의 집입니다. 판상형이다 보니 이제 베란다가 크게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확장을 고민하게 되는데요. 확장이 되어 있으면 모르겠지만 이제 확장을 신규를 해야 되는 경우에는 그 인테리어 공사 신고를 하면서 뭐 행위 허가를 진행하셔야 됩니다. 관리사무실에 이제 공사 신고하러 가서 필요한 서류를 작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필요한 자료들을 받은 후에 여러 가지 동의서 및 뭐 이런 기타 자료들을 준비해서 시청이라든지 구청에 가서 허가 신고를 받고 이제 허가 행위가 이제 필증이 나오면은 그때 이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합법적인 이게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의 신고가 들어간다거나 했을 때 다시 복원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뭐 필히 아시고 뭐 준비하셔가지고 신고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확장했을 시 중간에 이제 공틀샷시 옆부분에 그 날개벽들이 있습니다. 뭐 이 날개벽들은 이제 비내력벽일 경우 철거가 가능하지만 뭐 내력벽일 경우 뭐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 그럴 경우에는 이제 철거가 안 되기 때문에 그대로 살려서 시공해야 됩니다. 뭐 아쉽게도 LG 메트로 같은 경우에는 내력벽이라서 그 부분이 철거가 안 됩니다. 대신에 뭐 그렇게 튼튼하게 지었다고 하는 거니까 뭐 그 부분에서는 안 된다는 걸 인지하시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시스템 에어컨 같은 경우에도 많이 의뢰하시는데 집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 당시 때는 뭐 몇 층 이상부터 스프링클러 설치를 하고 밑에 저층에는 스프링클러를 그 설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천장을 한번 자세히 보셔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가 되어 있어서 시스템 에어컨을 매립함에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스프링클러가 있다 하더라도 한 18cm 이상 공간이 확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고요. 스프링클러가 없다고 해도 천장에 공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최소 한 18cm 정도만 확보된다 하면은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가능하고요. 설령 스프링클러가 없고 청도가 낮다고 하더라도 에어컨이 달리는 등박스를 만들어서 설치를 하시게 되면은 충분히 이제 설치 가능하시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메트로시티 바닥을 보시면은 이제 거실이랑 주방은 마루가 기존에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방은 이제 장판이 깔려 있는데요. 이걸 철거하게 되면은 지금 방보다 거실이 조금 더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는 문턱을 없애고 지금 문을 시공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바닥 수평을 잘 맞춰서 하고 싶어 하시는데 이 부분을 감안해서 뭐 이제 단차를 비스듬하게 줘서 또 시공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미장을 해서 평평하게 만든 다음에 이제 시공하는 거를 이제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포세린 타일이나 타일 시공하게 되는 경우에는 바닥에 들어가는 부저자의 양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 감안하셔서 발출을 넣는다거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메트로시티 53평형 같은 경우에는 안방이 엄청 크게 빠져 있습니다. 이제 거실에서 안방으로 넘어갈 때 중간에 중문이 하나 있어서 이제 한쪽에는 이제 취침방으로 쓸 수 있는 넓은 보편적인 안방이 나오고요. 그리고 통로 반대쪽에는 뭐 드레스룸으로 활용하거나 작은 방으로 쓸 수 있는 작은 방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복도가 하나 더 있어서 그 안으로는 또 욕실이 이어져 있습니다. 거실에서 안방 들어가는 문을 그대로 활용한다 하면은 안방을 엄청 넓게 쓸 수 있지만은 반대로 생각해서 드레스룸을 또 다른 공간으로 활용한다 했을 때 이제 복도를 길게 만들고 이제 안방에서 이제 안방 화장실로 따로 별도의 공간으로 갈 수 있게 설정을 하게 되면은 또 다른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하셔서 라이프스타일 맞게 이제 구조 변경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방으로 넘어가는 부분에도 이제 중문이 있었는데 이제 중문 위쪽 부분에는 내륙벽으로 되어 있지 않고 이제 가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없애버리면은 거실과 주방이 이제 같은 공간으로 활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주방과 거실을 따로 분리하고 싶다 하시면은 지금처럼 이제 중문을 이용하셔서 이제 공간 분리를 해서 설계를 잡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LG 메트로 시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청구가 다른 아파트에 비해서 조금 높은 편입니다. 뭐 2,400 이상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기존 옵션으로 들어가 있던 붙박이 장들이
높이가 조금 낮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들을 자세히 보시면은 장 위에 그 도배지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장을 새로 설계를 하셔서 진행하신다 하면은 이제 그 부분이 철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철거를 하게 되면은 새로 장을 설계하실 때 이제 공간을 조금 더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수납 공간을 넓게 사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위에 인방이 없기 때문에 좀 더 깔끔한 느낌의 붙박이장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꼭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베란다를 보시면은 이제 화단이 있습니다. 이제 화단 같은 경우에는 봤을 때 뭐 화단으로 활용하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그 부분이 눈에 밟혀서 뭐 철거를 한다거나 뭐 다른 방법으로 용도 변경을 하고 싶어 하시는데요. 확장공사와 마찬가지로 신고를 하셔가지고 진행하셔야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단을 활용해서 윈도우 시트로 변경해서 이제 별도의 다른 공간을 연출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 부분 잘 생각해 보시고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LG 메트로 시티를 설명해 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거나 이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은 이제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이제 빌리 인테리어 경제점장 박상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